안녕하세요, 스노는 발바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6가지 스티치법을 이용해서 에코백에 고양이 자수를 해볼 거예요. 에코백 키트 구매는 하단 더보기란을 참고해주세요. 가장 먼저 수틀에 원단을 끼워 볼게요. 수틀이 도안의 크기보다 작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섹션을 나눠서 수놓을 거예요. 수틀의 나사를 풀어서 안쪽 틀과 바깥쪽 틀로 분리해주세요. 안쪽 틀을 에코백 안쪽에 넣고 3번 섹션 쪽으로 위치를 잡아줍니다. 바깥 틀의 나사를 충분히 풀어준 뒤에 에코백을 사이에 두고 끼워주세요. 나사를 꼼꼼히 조여서 원단이 팽팽하게 유지되게 해주세요. 이제 수놓기 편하게끔 에코백을 뒤집어 줄 거예요. 앞쪽 가방끈은 아래로 내리고 입구 부분부터 차근차근 뒤집어 줍니다. 뒤쪽도 이렇게 계속 말아 뒤집고 끝까지 뒤집어졌으면 가방끈으로 뒤집은 부분을 감싸서 고정합니다. 완벽하게 고정은 되지 않지만 어느 정도 도움은 될 거예요. 이제 수틀 뒤쪽이 완전히 비어서 수놓기 편하게 되었어요. 지금 에코백에 생긴 주름들은 자수를 마친 후에 세탁이나 다림질로 펼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제 도안을 살펴볼게요. 고양이들의 포즈는 이렇게 다양하지만 사실 수놓는 방법은 다 동일해요. 한 친구를 먼저 수놓으면서 자세히 설명해 나갈게요. 고양이의 눈, 코, 입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무늬와 외곽선으로 나눌 수 있어요. 무늬에는 프리 스티치와 새틴 스티치, 외곽선에는 아웃라인 스티치를 이용할 거예요. 이름만 들어서는 알기 어렵죠? 차근차근 보여드릴 테니 잘 따라와주세요. 먼저 무늬들부터 수놓은 뒤 외곽선으로 이어가 볼게요. 얼굴에 있는 무늬는 프리스티치를 이용합니다. 제약 없이 땀을 자유롭게 이용해서 면적을 채우는 기법이에요. 하지만 저희는 약간의 규칙을 가미해 줄 거예요. 그 규칙은 얼굴의 모든 땀은 코를 향한다 예요. 얼굴면의 가장자리에서 시작해 코 방향으로 한 땀을 놓습니다. 실을 너무 세게 당기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다음 땀도 가장자리에서 시작해서 코 방향으로 수놓아주세요. 그 다음 땀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아랫부분을 먼저 채워줄게요. 비어 보이지 않도록 최대한 땀 사이의 간격을 촘촘하게 수놓아주세요. 땀들의 방향이 미세하게 달라지는 게 느껴지시나요? 같은 방식으로 남은 부분도 채워줄게요. 삼각형의 귀 모양은 남기고 채워주세요. 얼굴 무늬를 꼼꼼히 채웠으니 이제 귀로 넘어가 볼게요. 귀는 외곽선을 먼저 수놓은 뒤 속을 채워주시면 돼요. 이제 남은 실을 마무리해야겠죠? 완성된 에코백을 사용하다 보면 내용물과의 마찰 때문에 실이 풀릴 수도 있으니까 뒷면에서 꼼꼼하게 마무리해야 해요. 수틀을 뒤집어 에코백의 뒷면에 딱 붙게끔 매듭을 지어주고 바늘로 자수를 마친 부분 사이로 통과시켜주세요. 한 번 더 통과시켜주고 실을 잘라낼게요. 통과시킬 만한 면이 없을 때에는 단단하게 매듭을 지어 마무리하세요.
이런 식으로 남은 고양이들의 얼굴 무늬도 코 방향으로 모이는 땀들로 채워주시면 됩니다. 몸의 무늬는 새틴 스티치로 채워볼게요. 새틴 스티치는 나란한 땀들로 면적을 채워가는 스티치법이에요. 면적이 넓어지면 그 방향을 유지하기가 까다로워져요.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구간을 나누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무늬의 모양이 구간을 나누기에 좋아 보여요. 이렇게 두 부분을 가르는 땀을 놓고 땀의 방향을 맞춰서 윗구간을 먼저 채워갈게요. 얼굴 무늬와 마찬가지로 촘촘하게 메꿔주셔야 예쁘게 마무리돼요. 아래 구간도 잘 채워주세요. 도안 설명서를 보시면 새틴 스티치를 이용해야 하는 부분에 땀들의 방향이 표시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해서 수놓아주세요. 이 방향은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서 제가 임의로 설정한 방향이에요. 꼭 똑같이 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여러분께서 편한 방향으로 수놓으셔도 완전히 무방합니다. 뒷면에서 잘 마무리하고 아래에 있는 작은 무늬도 채워줄게요. 이제 외곽선을 따라 아웃라인 스티치를 수놓아볼게요. 도안에 굴곡이 많은 편이어서 땀의 길이를 조금 짧게 가야 할 것 같아요. 얼굴 무늬의 경계에서 시작해서 한 땀 위치에 바늘을 넣을게요. 실을 완전히 당기기 전에 왼손으로 실을 잡아줄 거예요. 실을 잡아줄 때에는 고양이의 바깥 방향에서 잡아주세요. 왼손으로 실이 완전히 당겨지지 않도록 잡고 땀의 절반 위치에서 바늘을 빼주세요. 이제 실을 완전히 당깁니다. 다시 한 땀 위치에서 바늘을 넣고 땀의 절반 위치이자 이전 땀의 끝이 되는 위치에서 바늘을 빼고 완전히 당겨줍니다. 도안이 짧아서 금방 끝났네요. 반대쪽 얼굴 외곽선에서 다시 시작할게요. 이번에도 고양이의 바깥 방향에서 실을 잡아줍니다. 땀의 절반 위치에서 바늘을 빼고 실을 완전히 당기세요. 다시 한 땀 위치에서 바늘을 넣고 이전 땀이 끝난 위치에서 바늘을 빼 완전히 당깁니다. 계속 반복되는 거 아시겠죠? 실을 잡아주는 방향은 항상 고양이의 내부를 기준으로 바깥 방향에서 잡아줍니다. 잊지 말고 꼭 기억해 주세요. 귀는 이렇게 한 땀 한 땀으로 외곽 라인을 만들어 주세요. 몸을 수놓을 때도 마찬가지로 바깥 방향에서 실을 잡아서 반복해 갑니다. 이렇게 굴곡이 심한 구간에서는 땀의 길이를 더 짧게 해주세요. 실을 너무 세게 당기면 모양이 예쁘게 안 나오니까 바늘로 다듬어 가면서 힘 조절을 해주세요. 무늬의 외곽선까진 수놓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무늬를 건너뛰고 다시 시작합니다.
꼬리는 프리스티치와 아웃라인 스티치를 이용해 수놓을 거예요. 속이 빈 꼬리라면 외곽선을 아웃라인 스티치를 이용하고요. 속이 채워진 꼬리라면 프리스티치를 이용해 자유롭게 채우면 됩니다. 외곽선보다 살짝 안쪽에서 선을 따라 한 줄 수놓아요. 역시 마찬가지로 굴곡이 심한 구간에서는 땀의 길이를 짧게 해주는 게 좋아요. 바로 옆에 라인을 추가해주세요. 두께가 들쭉날쭉하지 않고 일정할 수 있게 주의해주세요. 마지막 라인까지 추가하면 꼬리 완성입니다. 눈, 코, 입을 수놓기 전에 잠시 도안을 먼저 살펴볼게요. 입은 모든 고양이들의 동일하게 붉은색으로 수놓으면 되지만 눈은 자세히 살펴보시면 이렇게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그리고 라인과 같은 색인 갈색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초록색과 파란색은 점이 작아서 구분하기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럴 땐 그냥 원하는 색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꼭 지켜야 할 중요한 점은 아니니까 편하게 수놓아주시면 됩니다. 혹시 또 다른 색의 실을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시다면 알록달록하게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이제 입을 수놓아볼게요. 입의 양 끝을 연결하는 한 땀을 놓고 코 위치에서 바늘을 빼세요. 실을 걸어서 코 바로 바깥으로 바늘을 넣어주면 완성입니다. 쉽지요? 이번에는 눈이에요. 눈의 위치에서 바늘을 뺀 후에 바늘대에 실을 한번 감아주세요. 왼손으로 감은 실이 풀리지 않도록 잡은 상태로 바늘을 눈의 위치에 다시 끼웁니다. 이제 바늘을 완전히 통과시키며 왼손은 자연스럽게 놓아줍니다. 바늘로 다듬다듬 모양을 잡아주세요. 이렇게 고양이 한 마리를 완성했어요. 생각보다 많은 정성이 들어가지요? 정성을 담아 한 마리 한 마리 완성하다 보면 뿌듯함도 함께 늘어날 거예요. 이제 또 다른 친구 하나를 함께 수놓아 볼게요. 이 친구는 삼각형 모양의 귀를 분리해보니 얼굴의 무늬가 많이 좁지요? 규칙대로라면 코를 향하는 땀으로 이렇게 채워야 할 테지만 너무 작은 작업이 힘드시다면 이렇게 귀와 한꺼번에 채워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도안 설명서에서 땀의 방향을 체크한 후 몸의 무늬를 채워줄게요. 바깥 방향에서 실을 잡아주면서 몸의 라인을 차근차근 수놓아요.
꼬리에 외곽선까지 써놓고 속이 찬 꼬리 부분은 프리스티치로 더해줍니다. 입꼬리 끝을 연결하고 코에 걸어 입을 완성합니다. 바늘대에 실을 한번 감고 동그란 눈을 만들어요. 자, 또 한 친구를 완성했어요. 이런 식으로 남은 고양이들을 쭉 수놓으시면 돼요. 요렇게 각이 져서 꺾이는 외곽선은 꺾이는 지점에서 아웃라인 스티치를 끝내고 다시 시작하면서 각을 살려주시면 된답니다. 요렇게 섹션 3 부분을 모두 마쳤어요. 이제 수트를 섹션 1쪽으로 옮겨줄게요. 섹션 3을 하는 동안 원단에 주름이 좀 쳤는데 이 정도면 수놓는 데는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께서 보기 편하시도록 저는 살짝 다려왔습니다. 남은 고양이들도 함께 수놓아요. 삐죽삐죽한 꼬리털은 바깥털들을 이렇게 먼저 수놓아요. 속도 듬성듬성한 땀들로 채웁니다. 치부된 얼굴은 이렇게 한 땀, 두 땀으로 표현하세요.
뒤태가 듬직한 고양이예요. 코가 보이지 않는 고양이의 뒷머리는 몸부분을 수놓을 때처럼 한 방향으로 수놓아줍니다. 남은 부분들은 해왔던 것처럼 하시면 돼요. 레이저 포인트는 눈을 만들듯이 프렌치 노트 스티치를 이용해서 표현하고 주변부는 한땀 스티치로 도안에 맞게 수놓아줍니다. 이렇게 섹션 1을 마쳤어요. 너무 귀여우니까 하나씩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번 섹션으로 수트를 옮겼어요. 여기는 똥냥이들이 많이 보이네요. 하나씩 수놓아보아요. 요 벌레의 몸은 나란한 땀들로 채우고 다리는 한 땀 스티치로 표현해주세요. 경계하는 고양이의 눈도 한 땀 스티치로 수놓습니다. 에코백을 찍고 있는 친구가 있네요. 코가 안 보이는 고양이니까 뒤통수는 한 방향으로 수놓아주세요. 찢어진 부분은 긴 한땀 스티치로 도안에 따라 수놓아주세요. 실을 너무 세게 당기면 원단이 울 수 있으니까 힘 조절에 유의해주세요. 섹션 4로 수트를 옮깁니다. 잠에 빠진 고양이에요. 졸린 눈은 한땀 스티치로 수놓아주세요.
앙증맞은 발바닥은 무늬를 수놓았던 새틴 스티치와 눈을 수놓았던 프렌치 노트 스티치로 수놓을게요. 글자의 면을 새틴 스티치로 채워줄게요. 이제 외곽선 부분을 아웃라인 스티치로 수놓을게요. 글자 전체를 둘러서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노출된 끝부분만 간편하게 수놓아 볼게요. 같은 방법으로 남은 글자들도 수놓아주세요. 이렇게 고양이와 글자까지 모두 수놓았어요. 이제 스틸을 옮겨서 바깥에 큰 박스를 수놓을 거예요. 전체를 다 두를 때까지 스틸을 조금씩 이동하면서 수놓아주세요. 이번에는 실을 두 가닥 이용해서 조금 더 굵게 수놓을 거예요. 곡선 구간이 없으니까 땀의 길이는 조금 길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땀의 길이가 들쑥날쑥하지 않게 최대한 일정하게 유지해주시고 실을 잡아주는 방향도 중간에 바뀌지 않도록 유의해주세요. 90도로 꺾이는 부분에서는 아웃라인 스티치를 마무리하고 다시 시작해서 각을 살려주세요. 시작점으로 돌아와 끝을 내고 스틸을 풀어주면 요렇게 101마리 고양이 자수가 완성됐어요. 이제 스틸로 생긴 주름들을 없애야겠죠? 다림질 전에 술을 놓으면서 묻었을 먼지들을 제거한다는 생각으로 가볍게 손세탁을 해볼게요. 손세탁 후에 섬유유연제로 마무리까지 해서 가져왔어요. 수건으로 물기를 제거하고 잠시 건조시켜줄게요. 에코백이 완전히 마르기 전인 약간의 수분기가 남은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다림질을 더해주면 주름이 더 잘 펴질 거예요. 안쪽 주머니부터 시작해서 에코백의 뒷면까지 잘 다려줍니다. 자수 부분은 다른 천을 덧대고 다림질해주세요.
이렇게 101마리 고양이 에코백을 완성했습니다. 키트에 포함된 실 외에 다른 색상의 실들을 가지고 계시다면 다양하게 활용해서 자기만의 고양이 자수를 완성해보세요. 긴 과정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전 또 다른 예쁜 키트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또 만나요. 안녕.